안녕하십니까. 준복TV의 준복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과 곤충 영화를 보고 이 곤충이 실제로도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은 영화에서만 그러는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 속에 나오는 곤충을 관찰해보기 위해서 새로운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영화를 보면서 이 곤충이 실제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관찰해봅시다. 가보시죠. 네, 개미가 여기서 잠깐 개미들이 보시면은 이게 무슨 뭐죠? 벽과 식물? 어떠한 식물에 싹을 캐고 있어요. 네. 이런 거 실제로도 곤충들이 식물에 싹을 뜯어서 모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미 종류들이 개미랑 비슷한 곤충들은 이렇게 식물의 싹이나 씨앗 또는 이제 열매 같은 거를 이렇게 군집 생활을 하면서 모아서 실제로 그거를 개미 집 창고에다가 모아두기도 합니다. 이건 실제로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다음 보시죠. 여기서 잠깐 개미들이 보시면은 일렬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렬로 이동하는 거는 개미가 원래는 항문에서 페로몬이라는 것을 뿜으면서 먹이가 있는 위치나 집으로 가는 길을 표시를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은 이러한 식으로 일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때요? 신기하죠? 네, 이것도 되게 잘 반영을 했어요. 역시 디즈니 아닌가. 그렇죠. 방금 말했죠. 큰일 났다. 길이 끊겼어. 왜 그런 말을 했을지 한번 보시죠. 보시면 선두가 안 보여. 어떡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두가 안 보여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냄새, 페로몬이 끊겼기 때문에 길을 까먹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의 그 지나왔던 페로몬을 지워버리면은 개미들이 집을 못 가기도 해요.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이제 개미를 이제 사람처럼 표현을 해서 안 보여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할머니 손에 있는 게 저도 뭔가 계속 쳐다봤거든요. 뭘 것 같아요? 개미들하고 가장 친한 곤충입니다. 개미들은 항상 진딧물과 이렇게 서로 공존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진딧물을 다른 천적으로부터 지켜주면서 이게 진딧물의 엉덩이에서 그 진딧물이 식물의 즙을 빨아먹고 포화 상태에서 이제 배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당성분을 개미들이 먹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공존을 하는데 이것을 되게 애완동물처럼 표현을 했네요. 여기서 잘못된 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뭐냐면은 개미는 완전 변태 곤충이에요. 완전 변태란 애벌레 번데기 성충 곤충이에요. 근데 방금 얘가 말했죠. 언제 날아다니라 했지 했더니 좀 더 큰 다음에 날개가 다 큰 다음에요. 얘는 이미 다 큰 거예요. 곤충은 이렇게 완전한 형태가 됐을 때 이제 완전 변태에서는 이렇게 완전 개미 형태가 됐을 때는 다 큰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날아다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설정 오류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재미로 보는 거니까. 메뚜기는 육식성이 아니에요. 초식성이고 사실은 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작형 입이긴 한데 풀을 잘 빼먹을 수 있는 입이고 육식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했으면 차라리 이걸 여치로 표현했었으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여치는 과일도 먹고 뭐 싹도 먹고 개미들도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히려 여치로 표현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목소리는 수컷 같은데 피를 먹는 거는 암컷만 피를 흡혈을 해요. 이거 목소리 성우 좀 실패했네요. 아니면 뭐 허스키한 암컷 먹일 수도 있고. 와 이쁘다. 역시 디즈니 픽사였나?
자, 그리고 여기서 잘못된 점, 개미와 무당벌레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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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친해요. 왜냐면은 개미는 진딧물을 보호를 해야 되고 무당벌레는 먹이가 진딧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개미와 무당벌레는 상당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반대로, 완전 반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 보면은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다음으로. 이 거미가, 나 무슨 거미인가 했어 계속. 근데 좀 예상은 하긴 했는데 검정 과부 거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과부라는 걸 되게 뭔가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검정 과부 거미 같은 경우에는 독이 겁나 강력합니다. 그래서 블랙 위도, 그 마블 영화의 블랙 위도, 그 이름이 한국말로 검정 과부 거미죠. 이게 그 거미였네. 어쩐지 너무 도발적이게 생겼더라. 가더라. 호. 이게 얼마나 웃긴 장면인 줄 알아요? 갑자기 그새 탈피를 한 거예요. 역시 불안전한 변태여서 그 상태로 그 상태로 탈피를 한 건데, 잠깐만, 처음에 날개가 없었을까요? 다시 한번 봐볼게요. 날개가 생겼네요. 날개가 생겼어요. 와우, 장난 아니네요. 그래서 날아가는 거구나. 자, 고치를 보아하니 나비고치인데, 자, 이런 곤충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이런 곤충은 없어요. 이거 좀 심했다. 이건 좀 심했다. 이런 곤충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화 속, 만화 속에 있는 곤충들이 과연 얼마나 잘 적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러 곤충이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뭔가 이제 애니메이션화 시키다 보니까는 안 맞는 점도 있고 맞는 점도 있고 한데, 그래도 역시나 유명 애니메이션사에서 해서 그런지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영화 속, 만화 속에 있는 곤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어떤 만화나 영화를 들고 올지 한번 기대하시죠. 다음에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